저는 3년차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10만 원 넘게 올랐어요.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차도 없고 수입도 평소보다 줄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해적 증명서라는 게 열댓 장이나 필요하대요. 해적 증명서가 뭐냐고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 프리랜서들에겐 꽤 흔한 일이라고 해요. 보니까 한 6에서 7만 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소득이 변동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보험료가 13만 원이 넘게 측정이 돼가지고 프리랜서들은 일회성으로 또는 단기간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고 누적돼서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한 번 잡힌 소득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책정해서 생기는 일이라네요. 작년에 10군데 이상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저도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일을 하셔도 그 소득이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 소득 지급처에서 퇴직을 하셨거나 해적이 됐을 경우에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보험료를 조정받고 싶으면 해적 증명서라는 걸 받아와서 공단에 제출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걸 발급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작년에 일했던 거래처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하는데요. 일단 거래처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군데 넘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10군데, 20군데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공연을 한지 사실 잘 몰라요. 게다가 프리랜서들은 직장인과 달리 지난해 수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시기와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1년 이상, 많게는 2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작년에 1월에 일을 했다고 하면 길게는 거의 2년 가까이 전에 일을 발급받는 거거든요. 학원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둘 다 작년 말에 문을 닫았거든요.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자주 겪은 만내 프리랜서들은 일이 끝날 때마다 미리 해촉 증명서를 받아두라는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해촉 증명서를 달려고 요구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달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청원 인수 20만 명은 채우지 못했지만 정의당 장혜연 국회의원이 응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프리랜서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돈을 주는 사람 쪽에서 돈을 주면서 이게 계약이 끝났다고 하는 거를 건보공단에다 신고하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건보공단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이 프리랜서들은 그 해축증명서 떼고 다니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서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 좋겠습니다.